어프로치는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네. 무난한데요. 네. 드라이버를 한번 가볼게요. 그 슬라이스가 났다는 문제의 드라이버. 문제의 드라이버. 휘지는 않는데요. 클럽 페이스나 네. 아마 좀 반드시 가다가 꺾이는 볼이 나오지 않아요? 예, 네, 그죠. 약간 궤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웃핀이 좀 워낙 강해서 한 두 개만 더 볼게요. 제가 이제 그날 잘 치시는 분들로 치니까 네네네.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첫 네. 번째 어드레스 에임도 좀 틀리고 네네. 잘못 쓰고요. 어드레스 할 때 약간 오픈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게 조금 후반 라운드 할 때는 좀 덜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 제가 에임하는 데랑 다르게 씁니다. 그쵸. 그럴 수 있죠. 나가면은. 지금 공통적인 거는 이제 좀 아우트 이내 그죠? 약간 볼이 좀 찍혀 맞고는 있어요. 이제 백스윙에 올라가서 너무 낮아요. 낮죠. 너무 낮아요. 그쵸? 뭐 이거는 뭐 아는 골퍼분들이 나오는 건데 요건 지명 수평을 네. 이뤄놓고 상당히 높게 가야 할 것 같고 지금 하체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무너지죠? 네. 다시 한 번 더 어드레스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발 조금만 빼주시고요. 거기에서 이 발 조금만 왼발이네 왼발 왼발 좀 빼주시고 공 치지 마시고 네. 발 빼보세요. 그냥 완전히 발끝으로 완전히 서주시고 그쵸.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좀 더 반복해볼게요. 완전히 빼셔도 돼요. 네, 발끝으로 세워주시고 그렇지 뒤로 완전히 빼세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고 자, 네, 다시 네. 이 상태죠. 이 상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이 발 끝, 그렇지. 이렇게 끝으로 서주시고 몸을 막 비틀 필요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만 그렇지. 이런 느낌을 해서 여기는 좀 잡아놓고 그죠? 하체는 또 따라오지 못하도록 네네. 그리고 팔은 조금 더 높여주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려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체는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칭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네네. 그렇지. 다시 한번 더 드레스 하나, 백 그렇지. 다시 한번 더 힘들죠? 다시 한 번 더 발 빼주시고 끝으로 들어서 백 이쪽이 무너지지 않게 오른쪽이 네네. 다시 한 번 더 좀 더 높이 든다 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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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고 가야지 빼놓고 가야지 스텝 스윙이 아닌데 네. 백 그렇지 요거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네. 뒤로 좀 빼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이게 네. 무너진다고 하는 게 네. 기준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골반이죠, 골반. 여기서 이 백스윙 자체 올라갔을 때 골반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네. 거잖아요, 지금.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여기서 무너지면서 같이 도미노 형상이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쪽 발을 빼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이 이쪽에 들어가요. 그쵸, 여기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꼭 그게 뭐 왼쪽 탓이다, 오른쪽 탓이다, 이렇게 볼 순 없어요. 네, 어느 정도 서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하나. 왜냐면 왼쪽을 잡으라고 하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오른쪽으로 잡으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잡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어느 정도는 예, 또는 두 골반이 그대로 좀 약간 묶여지는 느낌으로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딱해서 그래요. 몸이 딱딱해서. 예, 다시. 자, 굉장히 좀 업라이트한 느낌으로 가져가 볼게요. 다시. 제가 또 하나는 이게 업라이트하다 보니까. 네. 업라이트 플랫 하지 않아요 지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업라이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뒤집힌다고? 네. 그건 꼬임이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채 줘보시면 옆에서 봐주시면 네. 그거는 어드레스 하고 나서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걸 꼬임을 많이 줬을 때 무너지는 거죠. 꼬임을 이렇게 여기서 들어주라고 하잖아요. 네. 테이크웨이 하고 여기서 들어주는 거지 네. 여기서 자꾸 몸을 자꾸 네네. 꼬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의 입장을 조금 더 팔의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주면 좋죠. 팔의 느낌을 다시 네 가서 위로 그렇지 네 다시 하나 스윙 그렇지 그렇지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백 자체가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좋아요. 네, 백스윙이 상당 부분 높다. 네, 네. 자, 높다. 그렇지, 좋아요. 이거 끌고 오는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궤도가 네. 보시면은 아웃트윈이 몇 도인가요? 네, 7.7. 7.7도. 굉장히 파란색 선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많이 하고 드라이버도 역시나 좀 찍어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 클럽 우측에다 두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좀 인사이드 샷이 나와야 하는데 가슴이랑 같이 여기다 둘게요. 네. 여기다 놓고 자, 이 상태에서 들었다 올린다 라는 느낌입니다. 볼을 그죠? 바로 듣나요? 바로 들어야죠. 팔로 위 그렇죠. 약간 요 느낌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볼이 상당 부분 좀 뒤쪽에 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아직은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시. 예전에 저를 네. 해주실 때 네. 이렇게 빼놓고 네. 공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후면에 있다고 생각해야죠. 볼 자체가 여기 있다 생각해야죠.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해볼게요. 자, 공이 후면입니다. 그럼 이게 네. 와서 올라가요. 그러겠죠. 가슴이 도니까. 근데 이제 회원님 입장에서는 들어준다고 해도 어차피 도는 거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업. 그렇지. 아까 전보다는 조금 이제 찍어치는 거를 좀 더 올려치는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웃인도 지금도 계속 여전히 있고요. 올라가서 밑에서 위로 좀 쏘아 올리는. 네. 여기서 계속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할 건데 네. 여기 이제 시선 보이시죠? 시선. 네네네. 네, 뭐 갔다가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요거 아닙니다. 지금 네네. 너무 이렇게 신속하게 같이 뱅글뱅글 네네. 도시는데 다시 한번 내볼게요. 손 맨손 올라가시고 원래 이거 드라이버에다가 믹스하는 건 아닌데 둘 다운. 네, 요렇게 갈게요. 네. 대신에 이게 눕는 건 아니시고 네. 다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자, 하나. 시선 처리가 살짝 이 느낌으로 갈게요. 네. 대신에 이렇게 공을 바라보시잖아요. 네네네. 이 공을 바라보실 때 하나 이게 오른쪽을 보는데 이 시선이 어떻게 대하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선이 백스윙에서 이렇게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 여기에서 하나 오른쪽을 보기는 보는데 약간 이 라인이 그렇죠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에서 근데 그럼 이게 네. 그 공을 세워놓고 팁 위에 네네. 후면을 보고 치자는 그쵸 근데 이미 볼 포지션은 좌측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후면을 보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볼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칠 건데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잘못하면은 배치기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볼을 칠 때 약간 우측으로 약간 돌려주는 느낌을 갖되 네.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뒤로 눕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죠. 약간 이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 느낌 굉장히 좋았고요. 뭐 데이터가 좋지는 않았는데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았어요. 올라가서 칠 때 어때요? 아까보다는 좀 비례해서 괜찮죠? 네, 이렇게 여기서 백스윙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백스윙 가서 네. 요게 이제 기본 회원님 하시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교정을 했을 때 내려와서 치고 나갔을 때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뭐 손의 높이는 똑같잖아요. 네. 그죠? 네, 약간 요 느낌으로. 그리고 이 발은 역시나 더 잡혀 있어도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회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네. 다시 스톱 잠시만요. 어드레스 해보시고 이게 옆에 놔도 체가 어드레스 해보세요. 체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둬야지. 네. 너무 반드시 두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이게 이제 볼보다 선회하는 안쪽에 네. 두시는 게 좋아요. 네, 가슴 좀 더 이쪽 보시고 가슴도 그렇죠. 아니 발 말고 가슴만. 그렇지, 그렇지. 네, 체도 이쪽으로 좀 돌아주고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상하 하나 그렇지 기다리시고. 약간 세르지오 가르시아 같은 그런 뒤로 좀 물러나시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백스윙 탑이 있어야 돼요. 올라가시고 하나 둘 다운 둘 감을게요. 요 느낌 감아 돌릴게요. 하나 이러면 네. 샬롱 같은 느낌이 드는 건가요? 예, 그쵸.
약간 샬로잉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샬로잉이 다들 한다고 지금 거의 절망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네. 백스윙에 올라가서 여기서 샬로잉 한다고 해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샬로잉이거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아니고 올라가서 약간 옆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여기서 올라가서 이 채만 클럽만 어차피 클럽 데이터잖아요. 클럽이 인아웃이냐 아웃이냐 그러는데 몸을 이용해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올라가서 약간 이 클럽만 약간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얘만 그죠? 하나 부모님 샬로잉 안 추천 안 하시잖아요. 샬로잉 추천 안 해요. 샬로잉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요런 벽면에다가 대고 스윙을 예전에 한번 했었나요? 저희가 뒷면에다 대고 아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좀 거리 좀 두시고 한 30cm? 드라이버니까 한 50cm 되겠네요. 일단 백스윙 평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때 샬로잉까지는 아니지만 다운스윙 했을 때 약간 때려지는 느낌이죠. 이게 약간 이 느낌으로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 느낌이죠. 올라가서 약간 이 느낌 때려지는 느낌이죠. 근데 일단은 백 자체를 올려야 돼요. 백스윙 자체가 플랫하니까 또 때리실 때는 굉장히 엎어치는 샷이 나와요. 이쪽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50cm 정도 어드레스해서 발하고 거리를 좀 두세요. 그렇지. 일단 백스윙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하나. 가서 뒤. 안다네요. 안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 클럽만 떨어지는 거 약간 느낌 자체가. 그렇지. 네. 올라가서 뒤로 조금 더 물러나 볼게요. 오케이. 하나. 백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이 느낌. 이 느낌. 그죠?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제 어깨를 이렇게 눕는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 아니시면 돼요. 하나, 둘, 요렇게. 요렇게. 다시. 요렇게. 아, 이 어깨가 무너질까 봐 걱정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그, 클럽을 좀. 네. 수직으로? 네. 그 수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스윙 봐주시면. 네. 저희는 샬로잉 스윙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굉장히 아니요. 아웃윈이죠. 지금 헤드가 공 위로 가잖아요. 헤드도 많이 열리지만 굉장히 바깥쪽입니다. 이게 원래 채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골반 라인으로 백스윙 가서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요 라인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약간 이 안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이미 그 스윙 자체가 백스윙을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버리기 때문에 아웃윈 자체가 커요. 네. 그러니까 회원님의 뭐 샬로잉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하고 좀 반대되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을 칠 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코너킥으로 하면은 이쪽에서 치면 두 가지 구질을 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빵 치면은 똑바로 가거나 아니면 일단 이쪽에서 해야지 감아차서 이렇게 보내거나. 근데 어차피 회원님이 치시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오는 거잖아.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빵 쳐서 똑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깎아쳐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나.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인사이드로 와야 돼요. 네, 다시.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시고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약간은 좀 좋아하지 않지만 회원님 입장에서는 샬로잉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현실점에서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치면 지금 네. 많이 안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안 들어와요. 네, 네, 그렇게 안 들어와요. 지난번에 네. 그 올리셨던 지난번 레슨 해주실 때 그런데 네. 깃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예예. 예. 그거는 탄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탄도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약간 떨어지는 거랑 네.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봐주시면요. 네. 이 앞에서 한번 봐주시면 그 지금 회원님 같은 경우는 릴리스를 네. 백스윙을 하고 나서 사실 약간 앞으로 좀 달려드는 그러니까 스윙의 궤도로 클럽을 스퀘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릴리스는 필요가 없겠죠. 즉 스윙을 백스윙에 올라가서 앞으로 했기 때문에 릴리스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스윙의 궤도를 바꿨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궤도가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회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릴리스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뻥 치면 쭉 하고 저렇게 날아가요. 똑바로 열려서. 그래서 아마 릴리스는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클럽을 스퀘어 하기 위해서 회원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을 이용해서 클럽을 만든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올라가서 약간 이
볼을 때릴 때 이 구간만 얘기하면 돼요. 클럽 패스라는 거는 인투 아웃은 어차피 기계가 읽어주는 건 허리 라인에서부터 읽어주거든요. 회원님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안쪽으로 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채가 지나가는 게 아웃인이면 아웃인인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하실 건 뭐냐면 볼을 때리실 때 여기가 이제 볼이 12시고 여기가 3시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 4시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축구로 치면 이거잖아요. 이거. 네. 이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서.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볼에 측면을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간 안쪽이에요. 그러면은 열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릴리스의 롤오버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따로 훈련을 해야 할 부분이죠. 그죠? 자, 볼의 4시 방향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느낌상 느낌상은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가 보세요. 하나 가서 내려올 때 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네네. 이 4시 방향으로. 네. 네. 그죠? 아, 어렵네요. 약간 축구 생각해 보세요. 가마 돌리는 느낌. 네. 네. 그렇지. 그런데 백스윙을 낮추죠. 네. 자, 근데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게 인투아웃이 1.7으로 떨어졌어요. 1.7로. 자, 올라갔죠? 조금 플랫해서 아쉽긴 하네요. 이제 아까 초반에 쳤던 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웃인이 네. 이렇게 아웃인이 몇 도죠? 3.1 7도가 있었죠. 이건 이제 페이스 다친 거고 네. 5.3도 엎어치고 네. 다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잖아요. 네. 7.7 뭐 그러죠. 6.9 막 갈수록 이제 막 신나게 뭐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사이드로 마이너스가 아닌 인사이드로 가야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올려치기도 네. 하고 단 백스윙을 다 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 아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